안녕하세요. 뉴에어 김진호입니다. 오늘도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겨울이 되면 좀 건조하죠. 근데 건조해지면은 좀 예민한 두피인 분들은 따가움을 느끼거나 간지러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.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이 가장 흔한 두피에 있는 두피염인데요. 일반적으로 탈모 있는 분들이 이걸 많이 갖고 있어요. 탈모 있는 분들의 반 이상이 지루성 두피염을 동반하고 있는데, 탈모가 되면서 머리는 가늘어지는데 그 우리가 머리카락 기름이라고 하잖아요. 머리카락이 나는 구멍에 땀샘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땀샘, 피지샘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피지선이 부족한 사람은 머리가 되게 뻣뻣하고 기름기가 푸석푸석하게 나요. 근데 반대로 이 기름이 너무 많은 사람은 머리가 소위 떡진다고 하는 증상이 잘 일어나죠. 그래서 탈모인 분들이 이 모낭이 줄어들면서 기름샘이 되게 커지면서 발달해서 기름이 많이 분비돼요. 그런데 우리가 기름이 많아진 사람들이 얼굴에서 우리가 얼굴 기름이 많은 사람들이 여드름이 많이 생기거든요. 그게 두피에 생긴 게 일종의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런 염증들이 악화가 되는 거죠. 그냥 기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기름 자체가 잘 배출이 되지 않으면 이 안에 피지선이 곪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염증, 여드름같이 이제 농포가 생기고 그러는데요. 이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 감별하는 게 먼저입니다.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이 없는데 두피가 민감해서 가려운 분들은 따로 치료를 할 필요는 없죠. 머리카락 때문에 사실 보습이 쉽지는 않지만 토닉 제품들이 있습니다. 머리에 뿌려주는 보습 제품을 쓰시거나, 진짜 심한 분들은 그 크림들이 있습니다. 머리 사이사이에 발라주는 크림들이 있거든요. 두피 뭐 헤어크림이나 두피 크림 같은 것들을 발라주면 좀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질환이 없는데 가려운 분들은 이런 정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분들은 이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. 특히 겨울에 이게 쉽게 악화되는데, 악화되는 분들은 첫 번째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샴푸예요. 샴푸를 바꿔서 이걸 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, 이건 약용 샴푸가 따로 있습니다. 일반적인 뭐 슈퍼에서 파는 이제 탈모 샴푸 그런 것들이 아니라, 첫 번째는 이제 항진균 샴푸가 있고요. 두 번째는 항염증 샴푸가 있어요. 첫 번째 항진균 샴푸는 우리가 상품명으로 제일 유명한 건 니조랄 샴푸 들어보셨죠? 이게 곰팡이균을 잡아주는 샴푸인데, 곰팡이균이 두피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. 그래서 곰팡이균 전용 샴푸를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쓰시는 겁니다. 매일 쓰는 건 아니고 쓰시고, 뭐 샴푸를 사시면 주의사항 잘 써 있는 거 보시겠지만 바로 씻어내시면 효과가 없어요. 올려놓고 3분에서 5분 정도 뭐 이빨 정도 닦으시고 몸 세척하시고 그리고 나서 샴푸를 하시면 되는 뭐 그런 기전입니다. 두피가 흡수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항염증 샴푸. 이거는 스테로이드, 우리 스테로이드 하면 되게 또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많이 쓰면 생각하시지만, 국소적으로 잘 쓰면 되게 좋은 약, 염증을 줄여주는 거거든요. 우리가 먹는 약으로 스테로이드를 많이 하거나 하면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, 또 이제 주사제, 우리 근육 증강할 때 스테로이드 많이 쓰니까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, 적절하게 피부에 소량으로 잘 쓰면 되게 좋은 치료제에 염증을 줄여주니까. 그래서 항염증 샴푸로는 뭐 클로벡스가 대표적인 그 샴푸로 알려져 있고, 스테로이드가 약간 섞여 있어서 역시 일주일에 한 2회, 많으면 3회 정도 쓰는 샴푸입니다.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고요. 그 증상이 심해지면 이제 샴푸만으로 안 되고 잘 안 듣는 분들은 우리가 직접적인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를 환부에 도포하거나, 아니면은 진짜 심할 때는 먹는 항생제나 먹는 스테로이드제도 쓸 수 있고요. 아니면 가려움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항히스타민제가 있거든요. 그것도 같이 처방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. 심한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이런 처방을 심할 때는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. 일단 내가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좀 파악하는 게 먼저니까, 많이 가렵거나 힘든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한번 두피 상태 현미경 검사를 받아보세요.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어떤 게 좋을지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. 네, 오늘은 특히 겨울철 두피 가려움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네, 다음에 또 좋은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됐죠?